아이를 가져야겠다고 결심한 순간에 네. 바로 임신이 됐다고요? 아내분이? 비결이 있어요? 뭐 특별한? 아니 비결이 있는 건 아니고요. 저는 저 혼자 계획을 짰었죠 항상. 그러니까, 아 혼자? 네 아내 생리 주기랑 뭐 이런 네? 거를 좀 잘 살펴서 아 본인 이제 그때에 맞춰서 여행을 갔어요 저는. 아까 대기실에 맞춰서 여행을 가신 거예요? 네. 대기실에서 한 20분, 15분 동안 형이랑 강의해줬어요? 강의해줬어요? 그래서 어. 아내 몸이 좋아지고 내년쯤 되면 좀 같이 여행. 아 여기서 네. 나를 네. 날짜를 받는 거예요? 아내의 임신 소식이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네. 반응을 하셨어요?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외부로 전화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전 잘 기억이 사실 잘 안 나는데 울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. 아~ 근데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이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죠. 송창희 씨는? 와 저요? 송창희 네. 저는 어떤 거요? 임신 아니 엘로 어떻게 나냐고요? 임신 소식 들었어요. 뭐 엘로 어떻게 나? 임신 소식 들었는데 뭐야? 집중 좀 하세요. 예. 아, 집중 너무 아니 엘로 어떻게 나냐? 그걸 뭐하러 물어봐? 아니,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혼여행 가서 거기서 이제 허니문 베이비가 됐는데 제가 이제 저희가 아내가 이제 키웠던 강아지가 18살이었어요. 근데 그 저희 그 뚱이라고 그 뚱이가 이제 저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운명을 한 거예요. 아이고. 그래서 아내가 신혼여행 내내 울고 막 그냥 하고 거의 뭐 이게 신혼여행에서 말도 아니었던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근데 죄송한데 지금 질문이 이거예요. 임신 소식 처음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어땠냐고요. 오늘 우리가 말을 너무 안 했어요. 임신 소식을 처음 딱 들었을 때 예. 기분이 어땠어요? 좀 하게 내비게 아, 그거였어요? 예, 예. 말 좀 하게 내비게 임신 소식 들었을 오늘 때 오늘 다른 나라에 임신, 비해서 많이 못했어. 임신 소식 들었을 때 사실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.